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새 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의 제목은 고진감래라고 지어봤는데요. 우선 뒤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어떤 일 중화권 등시에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이번 주에 딱 4월 18일 내일이죠. 1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월에 실물지표,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등의 실물지표도 발표가 되고, 사실 1, 2월 실물지표, 뭐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뭐 산업생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1, 2월 달에 제일 안 좋았던 지표가 고용이었어요. 청년층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인데, 3월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연히 소매 판매 등을 통해서 중국의 소비 지표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1분기 GDP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하이 모터쇼가 내일부터, 그러니까 4월 18일부터 열흘간 개최가 됩니다. 이것 또한 중국에서 거의 2년 만에 좀 제대로 열리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2021년에는 좀 지지부진하게 좀 열렸었다가 그래도 2년 만에 새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굉장히 크게 열리는 행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관련 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4월 22일 목요일에는 4월 LPR 금리,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금리 격인 LPR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결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표들도 꽤나 이제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3월 말 기준으로 지준율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3월 27일 기준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유동성이 지금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유동성도 지금 이미 충분하다라는 점이 계속 지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4월에도 뭐 크게 뭐 수요가 있진 않다. 그래서 금리 결정이 동결된 것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발표나는 거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중국과 미국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쫙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래서 우선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 같이 선도하는 기업인 만큼 완성차 기업, 그리고 2차전지 관련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5G 대표주인 뭐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등의 뭐 국유 통신사라든지 뭐 차이나 타워, GTE 등의 5G 대표 종목들도 이번 주에 좀 실적이 많이 발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5G 산업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주 주가에, 주가 측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번 주 중화권 증시 보는데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목을 고진감래라고 지었는데요. 이 중국의 전기차 산업 때문에 요즘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중국, 우리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중국 왜 이러냐, 이제 또 중국 또 시작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신과 불안한 마음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사실 좀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관련해서 내용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하이 모터쇼가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을까라는 점이고요. 4월 18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상하이 모터쇼 주제는 자동차 산업 신시대를 포용한다, 뭐 이런 주제라고 합니다. 2021년 주제는 새로운 변화, 자동차의 새로운 변화를 포용해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를 포용하자,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한다고 해요. 20개 국가에서 완성차나 부품 기업 천여 개가 참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완성차, 여러 가지 브랜드의 완성차도 전시가 멋지게 전시가 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리고 그 부품을 만드는 신기술 전반적으로 다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관련해서 기대감을 다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사실 뭐 이런 거 한번 하면은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아마 하루 안에 다 못 돌아볼 것 같더라고요. 규모 자체로는. 그래서 36만 평방미터 규모라고 하는데, 사실 좀 감은 안 오지만 13개 전시관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코엑스로 따지면 몇 개 전시관, 코엑스가 한 몇 개?
한 10개 넘는 전 시간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1분기 작년 뭐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1분기 전반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죠. 이제 1월, 2월, 3월마다 좀 이슈가 크게 있었어요. 사실 전반적으로 1분기에 중국 전기차 시장을 눌렀던 가장 큰 이슈는 가격 이슈였던 것 같아요. 가격 인하. 뭐 테슬라가 1월부터 이제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철폐가 되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요가 작년만큼은 조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도 좀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보조금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전기차 기업 간에 어쨌든 직접적인 가격 전쟁이 시작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가격 경쟁이 있고, 이제 뭐 탄산리튬 가격도 여러 가지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정말 고점 대비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CATL이 2월 당시에 우리 굉장히 그 당시 가격, 탄산리튬 가격 기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 CATL 2차 전지를 써주면 이렇게 싼 가격에 탄산리튬 가격을 적용해서 싸게 공급해 줄게. 뭐 이런 지금 시장 내에서 전략도 공개를 했었다. 사실 시장 내에서는 당시에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CATL 완전 이렇게 싸게 2차 전지로 공급한다고? 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제가 당시에 보이차에서도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정말 전기차 저가 경쟁이 정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뭐 재고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좀 떨어진 수요도 회복시켜야 되는 자체적인 경쟁 심화 국면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2차 전지 완성차 전반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라는 점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탄산리튬 가격 자체도 작년 11월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 한 7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정말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20만 위안까지도 깨졌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요가 작년만큼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작년에 너무 많이 공급, 많이 이제 캐파를 증설해놨던 것들이 이제 어쨌든 재고를 떨어내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가격이 점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기업이라든지 완성차 기업도 관망하는 거예요. 이거 더 빠지면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라는 이런 지금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빠질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 내에서는 중국에서는 원래는 한 30에서 30, 40만 위안 수준이 한 2월 중순에는 요 정도가 합리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빠지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중국의 과학원이라는 곳에서 탄산리튬 가격 한 10에서 20만 위안 선이 합리적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여기 정도까지가 우선 바닥 정도다. 예전 이제 수준까지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거의 이제 바닥권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점이 그래도 이제 좀 조정, 좀 그동안 중국 전기차 시장, 그리고 2차 전지를 눌렀던 탄산리튬 가격 하락에 좀 바닥 그런 압박이 이제 바닥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 거의 바닥 근접해 가지 않고 있나 라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안 팔리고 예전보다는 이렇게 업황 내에 좀 압박감이 있는데 왜 추가적인 정책들이 안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태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최근 3년간 100여 개 브랜드, 중국 자체적으로도 전기차만 해도 100여 개 브랜드가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을 키워야지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항상 루틴이 있죠. 양적 성장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양적 성장이 이미 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좀 어쨌든 점유율이 거의 30% 전기차 시장이 자동차 시장에 한 30%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양적 성장은 이미 충분히 도달하고 있다. 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긴 브랜드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더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 짜잘한 브랜드가 많아봤자 사실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분산될 뿐 효과가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업계 구조조정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제가 이제 바이두 같은 데서 전기차 그리고 중국어로 뭐 구조조정 뭐 그런 것들을 치면은
실제로도 이런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을 하더라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중국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지금 각자 알아서 가격 전쟁 알아서 하고 있고 여기서 결국에는 살아남는 애들이 나올 건데 이제 그런 애들로,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도 그런 애들로 해줘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향후 올해 하반기라든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는 업계 선점을 하고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이 이 서바이벌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완전, 중국 전기차 시장이 완전 지금 뭐 빠그러졌냐 또는 굉장히 많이 둔화됐냐라고 했을 때 또 사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1월, 2월, 3월 막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조금씩 그래도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1월에는 좀 판매량 자체는 많이 꺾였어요. 왜냐하면 12월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없다고 하니까 12월에 먼저 땡겨 팔았던 것들이 1월에는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2월, 3월 조금씩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시장 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작년에는 전기차 판매 증가율 자체가 100%, 20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만 더 팔아도 한 50%, 34% 뭐 이런 수준으로 작년 대비 증가율 자체는 좀 꺾여서 둔화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전기차 시장 중에서도 비아디가 전체 3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도 한 14.5%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1, 2위를 이제 이 두 기업이 끌어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 들어 팔리는 승용차 10대 중에서 8대가 그래도 전기차라고 해요. 아마 앞으로도 점유율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내연차 소비는 매우 많이 줄어들고 결국엔 전기차 판매가 더 주력화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의 3개월 중국의 전기차 주요 브랜드 판매량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앞에 한 몇 개만 한 10개 정도만 추려놨는데도 지금 뒤에 따라오는 여기 한 3위 정도까지만 보시고 뒤에 따라오는 기업들은 좀 약간 다들 지지부진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크게 뭐 많이 올랐다 적었다 했지만 이 앞에 따라가는 기업들, 앞에서 선두하는 기업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애기들이죠. 애기들끼리 그냥 아직 경쟁하는 거고 결국에 중국에 선도해가는 기업은 이렇게 비아디, 테슬라, 그리고 광저우, 아이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시진핑 주석이 우리 이제 광저우 지역 방문을 해서 LG 디스플레이 관계 우리나라 언론에서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LG 디스플레이만 갔던 게 아니라 광저우 아이언도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광저우 자동차의 이제 R&D 센터를 한번 지켜보고 우리 전기차 사업 잘 되고 있나? 연구개발 잘 되고 있나? 라고까지도 보고 갔기 때문에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버린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시그널만으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아직까지 크다. 그리고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뭐 수출량을 봤을 때도 수출량이 완성차 뭐 기업 그냥 기본적인 완성차 전체 100만 대가 1분기에 수출이 됐다면 그중에 한 30만 대 정도가 전기차였더라. 그리고 전기차 수출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 향후 주목할 점은 당연히 이제 좀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하이 모터쇼로 좀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4월에 판매량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여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3월부터 올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 판매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지표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소매 판매도 그렇고 그리고 부동산 지표도 굉장히 좀 많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역시나 부동산 지표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그래도 중국 인민들의 투자 심리,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비 지표는 향후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아직까지 중국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소비 촉진 정책을 위한 총알 하나 계속 남겨두고 있다. 지금 이것들은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좀 업계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약간 재고 털고
못하는 기업들 털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아마 추가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미 뭐 상무부에서도 연초부터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를 안 한다는 점은 관망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는 아직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 버리는 카드가 절대 아니고 향후에 더 발전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부침은 조금 힘들지만 역시나 고진감래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